교수님께서는 원래 이제 수학, 과학 이런 게 관심이 많으셨나요? 어떻게 이렇게 과학자의 길을 가게 된 건지. 아, 이게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좀 있더라고요.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겁니다. 이게요, 좀 들으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. 그럼요. 예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, 고등학교 때, 중고등학교 때, 이때 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꿈이 막 거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학자, 이렇게 원대하게 꾸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, 그리고 잘하는 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하고 또 과학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또 뭐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 같은 건 굉장히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물리도 또 관심 있게 됐고,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 쪽 관심 있었고, 나중에는 또 제가 통신, 그것도 나중에 끝내는 수학이거든요. 아, 그래서 이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좀 뛰어들었고, 또 나중에는 또 인공지능. 그것도 기저에는 또 수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하면은 재미나게 그리고 좀 좋은 임팩을 주면서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걸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길에 오지 않았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너무 계획이 없죠. 아니요. 아니, 그 정도면 천재설 느낌 아닙니까? 아니, 어떻게 예. 하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, 아, 이게 너무 우선 신기하거든요.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. 정말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, 진리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,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. 수학을 정말 잘하고 좋아해요. 예. 그런데 부모님이, 너 수학만 하고 수학 관련된 대학을 가면, 수학 선생님밖에 못하지 않겠느냐. 예.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김에 그걸 활용해서 의사가 되거나 혹은 지금 잘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직업을 택하고 그에 연결된 학과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렇죠.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.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좋아하는 걸 계속 해오신 결과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분 되신 거 아닙니까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